CBS TV와 월드비전이 지구촌 가난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눔 캠페인 힐더월드 특집 방송을 모두 4차례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로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방글라데시 빈민촌 아이들의 힘겨운 삶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방글라데시 다카를 유유히 흐르는 강은 가난한 이들의 집이자 일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버린 공업용 염색 비닐을 재사용하기 위해 염료를 씻어내는 이곳 비닐 세척장에서 성낙선결교회 지형은 목사와 연기자 이광기 씨가 5살 난 롬잔을 만났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염색 비닐을 강물에 씻어내는 롬잔의 손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나 식이사 받았어요. 나게 엠네 암남네 밝혀겠어요. 밝혀길래 바로 숯 가와 보라 또 발라. 하루 4달러를 벌기 위해 온 가족이 종일 일해야 하고 병원에서 상한 손을 치료할 수 없는 가난한 현실이지만 아이의 마음속엔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꿈이 뭐야? 꿈이 또 보비셔테 키어테죠? 보비셔테 인지한테 자이 닥터한테 자이. 쉴 새 없이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고 숨쉬기 힘들 정도의 악취가 가득한 곳. 다카의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은 빈민들의 또 다른 생계를 위한 터전입니다. 아이들은 음식 쓰레기로 줄인 배를 채우고 이게 거의 뭐 지금 먹을 수 없는 걸 먹네 우리 애들이 이거 상하지 않겠지? 상한 거 먹는 거예요 지금? 쓸만한 물건을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집니다. 여기서 주워 갖고 팔면 돈이 좀 돼요? 비껄 때서 약간 이걸로 정글을 걸려 비껄을 걸려 따갑다. 네 그렇답니다. 지금 그러면 학교는 다니고? 학교 안 다녀요? 친구들과 뛰어놀고 마음껏 공부하는 대신 일터로 내몰리는 아이들. CBS TV 수호천사 힐더월드 방글라데시 편은 생존을 위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방글라데시 빈민촌 아이들의 사연을 소개해 희망의 나눔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